안녕하세요. 행복두배로입니다. 이 아이는 칼라데아 도티입니다. 입마름이 너무 심해서 지금 뽑아서 물에 담갔어요. 아직 새뿌리가 없네요. 크게 심었었는데 너무 입마름이 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새뿌리가 보이네요. 칼라데아 도티.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운지 몰랐어요. 뿌리 보이시죠? 하얗게 올라오네요. 이 아이는 금전수입니다. 뿌리가 났어요. 이제 동그랗게 올라오죠? 이렇게 뿌리를 내서 심었답니다. 엔조이스킨도 물에 뿌리를 내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색깔이 예쁘게 나오겠네요. 이 아이는 스웨디시 아이비. 화분 두 개로 만들었어요. 컵에다가 이 아이는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게 나는 거는 달랜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고 있어서 같이 키우고 있고요. 베고니아 분갈이 하던 중에 가 있어서 이렇게 놨더니 얘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고요. 레몬라임. 참, 이 아이도 이게 뿌리 나라고 계속 담가놨는데 골드 하니 뿌리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잘라서 심었거든요. 물꽂이를 했는데 이 아이는 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사서 다 끊어서 이 수경으로 했고요. 이 아이는 두개 끊고 하나는 안 끊었어요. 아직 잎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하고 있고요. 피투스 또는 수박스킨, 엔젤스킨이라고도 해요. 지금 샘뿌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와서 세입이 났어요. 칼라데아 고구차라고도 해요. 수경으로 해서 새쪽이 나오고 새잎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입마름도 없어요. 수경으로 하는 거는 흙에다 심은 거는 끝이 타더라고요. 스킨답소스 엔젤스킨인데요. 이제 촉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네요. 테란테 로베르시아나. 엊그제 흙으로 심어온 아이고요. 지금 다른 아이들도 심었다가 입마름이 있어서 지금 물꽂이 수경으로 다시 바꿨어요. 이 아이도 테란테 로베르시아나인데 살아있는 거. 이렇게 새 잎 촉들이 올라오고 있죠. 어떤 무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칼라디움입니다. 형광 스킨답소스고요. 색깔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100원이야. 테라 아담소니 꽂이 중입니다.